어머니가 우울해져서 왔어. 항상 마음이 우울해. 근데 아드님을 지금 넣어주셨는데 아들이 왜 가슴속에서 짜증이 나 있고 왜 식구들을 다 원망을 하고 있고 가슴속에서 그래. 원망을 하고 가슴속에서? 있대. 그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주눅 들어 버린 게 내가 이렇게 눌려 있는 게내 부모 탓도 있다라 그래. 아, 도대체 엄마네는 내가 그냥 느껴진 대로 얘기할게요. 엄마네는 아저씨랑 내 아들, 딸다잘 되기 위함에 길잡이 역할을 굉장히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 말로다가. 제가? 근데 이 아드님한테는 사실상 큰 말이 필요 없었어. 근데 어머 크게 대답해 주셔. 에에. 근데 엄마가 입만 열면 너무 잔소리가 심해. 심했었어. 엄청 심해. 그냥 듣기 싫고 귀 따가워 죽겠고 내가 아들 마음 타서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그냥 짜증나.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엄마가 뭘 그렇게 엄마는 나름대로 내 아드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도 보고 뭐 정보통이 있으면 이것도 보고 해서 아들한테 막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귀담아 들은 적이 없어. 그리고 17, 18, 19자를 보면 한창 예민해져 있는 시기에 엄마가 아들을 박박 긁어서 남편 바가지 긁듯이 그래. 그런 것도 있어요. 대학교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엄마 스케줄 짜여진 대로 움직였어야지 엄마가 잔소리를 안 했지. 맞아, 맞아. 그렇지 않고서는 아들을 숨을 쉴수 있는 시간을 안 줬네. 아니에요. 얘가 그렇게 아니야? 안 했어. 저 얘가 게임만 했어. 공부를 안 하고. 이 아들 마음을 타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걔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그치. 거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엄마가 내가 그냥 할수 있었던 것들도 엄마가 말을 하면, 아이씨, 안 해. 아, 그래, 아, 또 말해. 짜증나. 아, 또 잔소리야. 아, 짜증나. 이러면서 반항을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반항을 하면서 엄마 속을 더 박박 긁은 거래. 근데 얘는 지금 22살, 23살, 24살까지만 해도 그나마도 엄마 본인 나름의 꿈이 있었대요. 근데 27, 28, 이 아이가 실패수를 맛을 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의 끈을 다 놓은 사람처럼 지금 애가 맹해졌어. 멍해졌어. 아니, 지금 자격 시험을 본다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는 한다고 하는데. 엄마 공부는 솔직히 옛날부터 안 했던 적이 없어요. 맨날 해. 맨날 했어. 근데 그 공부가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였어도 귀담아 듣고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이게 머릿속에 담아둬야 되잖아. 근데 이 아이는 나 공부합니다. 학생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지. 실상 읽어놓은 건 하나도 없대.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솔직히 엄마 생각으로 보면 이제 아들 이제 30살 들어왔어. 그러면 다른 집 애들은 벌써 회사를 다니거나 뭔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려고 준비를 하거나 뭔가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도 그냥 준비생이야. 맞아.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엔 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엄마네가 7, 8년 전부터 우환이 먼저 들어왔었어요. 맞아. 집안이 시끄럽다, 시끄럽다 지금 그러면서 엄마네가 원래 보면 신씨 집안이 됐건 지금 성씨는 얘기하면 안 되네. 어쨌든 대주님 쪽을 보면 우리 집안을 조상들을 대우를 하고 뭔가를 했어도 뭔가 바꾸셨어도 알림짝을 놓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 집안이 맞는데 이때 당시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시고 난 시댁에 이후로 돌아가신 이후로 산소를 한 번씩 건드리기 시작을 했어. 시댁에 건든 거아 시댁에 그러니까 저희 신랑 할아버지 산소를 저기 했다는 것 같아. 그쵸? 그 산소자를 건들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산소를 건드렸다고 100%다 산소탈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엄마네 집안 자체가, 여기 아저씨네 집안 자체가 원래 그런 것들을 함부로 건드려야 되는 집안이 아니야. 그리고 거기는 아예 지목이 돼 있던 자리래.
근데 그거를 잘못 만지면서 이 집안 식구들이 하나같이 다 마음이 붕붕 뜨기 시작을 했어. 그리고 예민해져. 그리고 아저씨도 또한 내 정신 반, 남의 정신으로 살았던 시간이 너무 많았대요. 그 이후로.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아저씨가 착실은 하고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읽어놓은 거는 많이 없다라 그래. 없죠. 거의 제가 앞장서서 크니까.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왜그 이유가 이 아저씨 또한 조상에서 굉장히 많이 만지고 건드는 자손이에요. 맞아. 그쵸? 그래서 조상 대우를 되게 많이 해드려야 되는 집안이야. 제사도 잘 지내야 되고, 때때로는 시제도 원래 지냈던 집안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흐지부지 없어지면서, 그나마도 아저씨가 성격상 빨리빨리 움직이는 성격이야. 맞아. 그나마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성격이다 보니, 움직이고 뭔가 하는 건 있는데, 읽어놓은 게 없던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이 자손은 더 예민할 수밖에 없고, 내 예민한 엄마의 성격대로 아들을 케어를 하다 보니 내 아들이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아, 그럴 거기에 수 있어. 집안에 산소탈이 나다 보니 식구들이 다 까만 암흑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안 하는 건 아니야. 바보같이 멍 때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애처럼 보여, 엄마 눈에는. 제 눈에 그렇게 보여. 엄마 눈에는. 그러니까 아저씨도 움직이긴 겁나 많이 움직이는데, 너 아무것도 읽어놓은 거 없잖아. 내가 다 했어. 이런 마음이고, 내 아들을 봐도, 너 뭔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척만 하지 마. 엄마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엄마가 갈구기 시작을 했다고. 근데 요새는 말도 못해요. 아니, 갈구지도 지금은 머리 못하게. 컸다, 어? 엄마가 뭐라고 하면 집 나갈까? 얘가 다 때려치고 아무것도 안 할까? 겁이 나서 못하는 거지? 그 전부터 그랬다, 이거야. 내 그 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그랬어. 그러니까 왜 그랬어? 엄마의 성격을 좀 죽여놓고, 얘 아니, 믿어주고 그냥 냅뒀더라면, 그래도 욕심이 있고 자존심이 센 자손이기 때문에, 엄마가 긁지 않아도 알아서 실패수를 맛보면 맛보는 대로 또다시 일어서 아이였는데, 엄마가 실패하기도 전에, 혹은 읽어놓기도 전에, 엄마가 마치 내가 실패자인 것 마냥 나를 대했대. 그거는 개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들 생각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진 않고, 고등학교 땐 제가 말해도 안 돼서 저도 포기한 상태였었거든. 엄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 엄마가 학생이야. 그리고 엄마 같은 엄마가 나를 그렇게 대한다고 하면 엄마는 숨안 막히겠어요? 숨 막힐 것 같지 않아? 그렇긴 해요. 그거 봐. 그건 그러기 그거는 엄마 때문에. 입장인 거고, 아드님 입장에서는 내 엄마가 너무 힘들어, 버거운 엄마야. 그래요? 엄마 닭다리, 엄마 등살에 못 이어서 그럼 얘 제가 제일 문제인 꺾인 거네? 거야. 제가 제일 문제인 거네,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는 이 아들이 제일 예민할 때 엄마가 말로다가 너무 큰 상처를 많이 줬던 거, 자존심을 많이 구겨놨던 거, 자존감을 많이 깎아내리는 말들을 했던 거, 엄마는 자극을 주면 이 아이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맞아. 말하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되게 뭔가를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 조리 있게, 나름대로는. 그게 초등학교 때좀 심했고, 그 중학교 때부터는 해도 안 되니까 저도 거의 포기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그랬던 것 얘기들을 듣고 자란 이 자손이, 어떻게, 우쭈쭈, 우쭈쭈,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도 모자를 파네. 같아. 야, 너 그거 갖고 되겠니? 너 이렇게 하면 되지, 안 되지 않아? 뭐, 이런, 어떻게 불행한 그런 말들을 먼저 많이 들었어. 불만적인 요소들이 섞인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손나비가 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때, 그거 플러스 산소탈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아저씨가 밖으로 나돌고 좀 바람기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얘네들을, 스트레스를 엄마가 다 풀었구나, 애들한테. 아니, 얘네들이 빨리, 저는 거기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놓고 나갈 나갈 생각이었어? 생각이어서 급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얘를 막더막 밝혀서 좀 어느 정도 크면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그랬는데 얘가 근데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엄마가 하면서 서서히 따라오게끔 했으면 아무 괜찮은데 사단이 안 났을 텐데,
그러지 않고 내 마음 급한 거에, 내 욕심에 그게 문제였던 것막 푸시를 했던 거야. 근데 푸시해서 잘 따라온 애들은 따라오지만 못 따라온 애들도 있단 말이야, 엄마. 같아. 맞아. 근데 그게 문제. 그거대로 엄마가 그렇게 해주지를 못했으니 우리 아들한테는 그게 상처야. 그래서 지금은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별로 누구랑 이렇게 맞부딪치고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안 좋아. 사람들이랑 조리 있게 대화하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리고 엄마가 이 자손이 뭔가를 말을 했을 때 귀담아 들어주지를 않고 엄마 의견을 좀 먼저 얘기를 했었나 보다. 그러니, 아, 그래? 너 생각은 그래? 아, 근데 엄마 생각은 이런 데가 아니라 뭘 그렇게 생각하니? 너 그,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아, 그렇게 하면은 대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는 아, 전에 요즘에 말고, 전에 애초에, 그래, 애초에. 그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그랬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자기 마음에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나 이랬을 때 얘기를 잘 못했어. 의견을 이렇게 비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시초가 돼서 여기까지 왔노라, 그러시면서 엄마가 어쨌든 어떻게 해야지 아들이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빨리 자리를 잡지 뭐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그것 때문에 오신 것 같아. 지금이라도 믿어줘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지금이라도 엄마가 용기 실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지금은 엄마 내가 입 다물고 있어요. 요즘엔 별말안 해요가 아니야. 그건 방치야. 그동안에는 막 푸시했다가 얘가 갑자기 막 들고 일어나니까 내가 조용히 있어야지. 왜 이제 와서 그렇게 조용히 하는데? 왜 이제 와서? 아니,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하면 톡 쏘지?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니까 엄마 나름대로는 이제 와서 후회해서 아들 이미 망쳐놓고 마음 상하게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아무 소리 안 하냐 이 말이야. 그것 또한 짜증나 얘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짜증나고 저렇게 해도 짜증나고 이미 짜증이 난 상태인데 내가 봤을 적엔 이 분이 지금 9월 달에 뭔가 가을쯤에 시험 같은 걸 보면서 나라문을 뭔가 열어야 된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 근데 뭔가 자격증 이런 거 아까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날짜 나오셨어? 그건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이제 얘기 아예 안 해. 내밀지를 않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거는 묻지 말래. 맞아. 그냥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뒤에서 많이 빌어주고 그냥 잘 뒤에서 챙겨주고 믿어줘요. 아, 엄마 속 많이 상했었나 보다. 응? 이거 휴지 있어. 혼자 가슴앓이 하느라 고생했어. 엄마. 그러니까 엄마도 누가 어떤 엄마가 바보가 아닌 이곳에야 내 아들이 잘못된 길을 엄마가 막 이렇게 만들어 주겠어요. 저도 아들이 있지만 내 마음 같지가 않아,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저희 엄마도 그랬을 거야. 근데 이 아들 성향이 그렇게 조금 강한 성향이 못 됐어요. 아, 원래 맞아. 마음이 여리고 여려. 되게 조심스러운 성향이었는데 거기 강한 엄마를 만나서 엄마가 말로 너무 아이한테 많이 풀었어. 그리고 맞아, 솔직히 맞아, 아까 맞아. 아저씨한테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아이들한테 안 풀었어요라고 엄마 하지 마. 풀었을 거예요, 아마. 풀었어요. 왜냐면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애들이 조금 못하는 걸 보면 맞아요. 너네는 더 잘해야 되는데 그니까. 그러면서 더 그러니까 애들을 다그쳤던 더 거야. 주눅들게 했다고. 근데 그래도 이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 생각이 뭔가 있어. 그래서 얘는 좀한 길에 두고 한 길에 흔들고 말라. 막 이런 스타일이라 얘는 솔직히 걱정이 안 돼요. 실상 결혼만 늦게 하면 돼. 근데 이 아이 아들은 마음이 많이 다쳤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도 이제 3제 다 끝나갔고, 31, 32, 그때 되면은 문이 열린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엄마가 좀 네. 믿어주고 아들을 좀 지켜봐줘. 알겠어요. 그리고 칭찬 좀 많이 해줘. 알겠어요. 어? 그놈의 칭찬이 뭐가 그렇게 인색해갖고 아들을 갖다가 맨날 뭐라고 하기만 했어. 그러니까, 아, 어? 아, 그건 진짜. 잘한다. 우리 애기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어우, 그래. 고마워. 맞아, 사랑해. 맞아. 왜 이런 말들을 안 해주고. 왜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야, 이러면 안 되지. 왜 이런 말들만 했냐, 이 말이야. 그 그러니까. 사랑해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게 후회가 돼요, 지금. 그니까. 그니까 엄마도
그동안에 아버지 눈치 보고 아버지한테 막 속상한 거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내 아버지랑 엄마 부부 문제지 내 자식 간의 그 모자지간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 마음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냥 아이한테 엄마가 너 어렸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너한테 화풀이 한거 아니었는데 너가 그렇게 느꼈으면 미안해. 미안해. 그 한마디 하면 얘 마음 다 풀려, 엄마. 얘는 끙끙 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누구야. 너 내가 너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하자. 미안해, 엄마가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 한마디로 바로 풀리진 않을 거지만 이 친구도 마음이 약하고 여린 친구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그걸 자꾸 되새김질을 할 거예요, 마음속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해요.